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 다육입니다. 뒤에 텃밭이 제가 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그 길도 보도블록으로 깔아서 이렇게 우리 아들이 도와줘서 만들어 놨는데, 우리 그산 위에, 텃밭 위에 그 소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잣나무도 많고. 그런데 그 잣나무에서 그 이파리가 가을 겨울에 막 떨어진 아이들이 낙엽이 졌는데, 이게 너무 넓다 보니까 다육이도 그렇고 좀 신경을 못 쓰게 됐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그망 쳐놓은데 그게 낡아가지고 막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정돈 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들고 돈도 들어가고. 그래갖고 지금 그냥 이렇게 땅이 있으니까 이제 지금 오늘이 4월 2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달부터 최소한 모래도 심든가 씨레도 뿌려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사다 놨던 열막 얼갈이 씨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쿠팡에서 그 고구마 순을 시켰어요. 그 호박 고구마. 그래서 고구마라도 심어 놓으려고. 왜냐면 고구마 줄기하고 이파리까지 저희는 다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정돈을 오늘 마음먹고 하고 있고요. 그 솔나무는 그냥 묻어줬어요. 예. 그냥 썩으면 썩고 뭐 이렇게 거름 되라고. 그래서 두둥이라 그러나요? 두둥? 높이 쌓아줘가지고 거 위에다가 이제 고구마를 심을 거죠. 그리고 멀칭은 안할 거예요. 제가 작년에 호박 고구마 심을 때 멀칭을 했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면은 깊숙이 물이 스며들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마사토하고 거름하고 작년에 섞여놓은 땅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름은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벌레 같은 거 생기면 안 되는 그것만 위에다 이제 솔솔 뿌려서 심으면 될것 같고요. 손이 많이 안갈것 같아요. 제가 펜션도 하고 장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안갈것 같아서 올해는 고구마하고 작년에 남아있는 열무하고 얼갈이 씨앗을 뿌리려고 지금 이렇게 두둠을 만들고 있어요. 멀칭은 안 합니다. 멀칭은 안 하고. 여기는 아침 저녁으로 되게 추워요. 지금은 이제 낮에 제가 편집하면서 더빙을 하는데, 낮에는 진짜 한 20도, 25도까지 올라가요. 낮에는 완전 여름 날씨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지금 이제 제가 새벽에 6시에 나와서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겨울 신발에 겨울 밑도리 입었죠.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제가 위에는 또 벗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무장갑 끼고 뭐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하니까 좋긴 하네요. 아무 생각 없이 텃밭을 일구는 마음이 흡족하고 편안하고 아무 생각 없네요. 우리 아들이 엄마 편하게 농사지라고. 왜냐면 농사를 크게 그냥 밭을 일구었다면 아마도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보도블록까지 이렇게 발에 흙안 묻게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도 힘든 거야. 그래서 그냥 틈 나는 대로, 틈 나는 대로 조금씩 가꾸고 있죠. 그래도 이렇게 땅이 있는데 또안할 수도 없는 거고. 열심히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지금 땅을 돋구고 있죠. 여기다가도 고구마, 호박 고구마 그걸 심을 것 같고요. 깨끗해졌죠. 낙엽이 장난 아니에요, 낙엽이.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 아무튼 풀이 지금 현재는 많이 나진 않았어요. 뭐 냉이나 이렇게 먹거리 같은 거 이제 제가 이제 봄에 한참 뜯어다 먹었고. 아, 국화 삽목하나이가 위에 보이는 것 같네요. 국화 삽목하나이. 그 아이가 좀 자랐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국화 풍성하게 자라는 법 해서 제가 올릴게요. 이 아이 삽목해서 자란 아이가 한쪽 텃밭 옆에 있네요. 그리고 보도블록 사이에 흙낀 거랑 낙엽 떨어진 거 땅속으로 지금 묻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풀들이 좀 났죠. 이렇게 소리가 최고예요. 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My friend, welcome. I miss you. 행자 다육, 텃밭 다육이.
요거는 이제 딸기 모인데 제가 작년에 다 이렇게 동네 분들 나눠드렸어요. 이 딸기는 제가 처음에 한 15포기 사다가 심었는데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1년 지날수록 늘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패 버리고 여기는 뭐 다른 거를 심었었는데 다 버린 줄 알았더니 딸기밭은 딴데 이제 몇 그루만 놔두고 또올 봄에도 계속 이렇게 나눠드리고 했는데 한 7포기가 또 사이드에서 또 봄이라고 또 올라오네요. 꽃도 피고. 첫 해는 정말 맛있는 딸기예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고, 그래서 또이 아이도 버리기가 아까워서 한쪽, 라인에다가 이렇게 한번 심어봅니다. 그러면 또 여기가 또 딸기밭이 되겠죠. 1년 지나면. 그냥 뭐 원칙이나 이런 거 없이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작년 같으면은 다육이를 제가 많이 사다가 심었었는데, 다육이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를 좀 못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바이솔은 제가 이제 끝에 보여드리는데, 바이솔은 굉장히, 이끼를 활용해서 하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멋져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열무하고 얼갈이 씨를 지금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팽팽한 밭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두둠을 쌌기 때문에 씨를 뿌려주고 다시 흙을 올리죠. 그러면 이속 안에는 지금 낙엽 같은 게다 들어있어요. 썩으면 썩고 거름되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방식대로 이렇게 해봤어요. 이 아이는 얼갈이 씨앗이에요. 열무 씨앗은 굉장히 파랗게 생겼어요. 이 꼬만 아이는 얼갈이 씨앗. 카메라 들고 혼자 또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죠. 바람이 살살 부네요. 바람이 살살. 그러니까 뭐 어거지로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조금씩 이제 움직이면서 그래도 이 텃밭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를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제가 심어서 수확을 해서 먹었습니다. 제가 행자다육 채널에는 많이 올리지 않았지만 텃밭사랑이라는 그 채널에 꾸준하게 올리고 있는 중이죠. 이 아이도 얼갈이 씨앗. 작년에 새 봉지, 뜯지 않은 봉지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1년 지난 씨앗은 어떻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해봅니다. 나오면 감사하고 안 나오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쵸? 지금 튤립 방금 보였는데 튤립은 제가 9근 작년 10월에 캐놨다가 11월쯤 그때 10cm를 묻어놨던 아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쁘게 노랗게 핑크색으로 피고 있고 또 금낭화도 피고 있고 그러니까 노지 월동되는 아이들은 다 크고 뭐 알붐도 나오고요. 이 아이는 또그 돌단풍이라고 하는 아이고 그 다음에 또 단풍도 발화가 돼서 나오고 있고요. 다육이도 몇몇 아이가 있고 바이솔도 있고 봄에 또 샅샅이 또 제가 작년 재작년 몇년 전부터 심었던 아이들이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쁘게 또잘 나고 있네요. 지금 보는 아이는 사진 같은데 이 할미꽃이에요. 할미꽃을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그게 한장 들어간 이 아이는 주먹나무 씨가 발화가 돼가지고 주먹나무가 또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이 아이는 분홍 철쭉꽃. 분홍 철쭉꽃이죠. 영상이 조금 긴것 같아서 제가 지금 더빙을 하고 있고요. 글쎄 너무 긴것 같아서 빨리 감기도 하고 있고 지금 텃밭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더빙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분만. 이 아이는 알붐이에요, 여러분. 밭에서 나오다 보니까 알붐이 또안 죽고 살아있네. 이 아이는 꽃잔디. 이 아이 한 20만 원어치 사서 군데군데 심었었는데 작년에 다 죽은 줄 알았어. 이 아이가 웬만하면 생명력이 강하긴 한데 뿌리를 내리질 않으면 바로 죽어요. 그리고 여기는 추운 지역이라 철쭉이 또 이렇게 피고.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우리가 계곡이잖아요. 그래서 이끼가 많아요. 그래서 이끼를 활용을 해서 바이소를 사다가 심었죠.
지금 그 아래쪽은 다 이렇게 벚꽃이니 뭐니 다 졌는데 저희는 지금 피기 시작합니다. 바위설. 바위설도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어요. 이 아이는 제주 화산석 분이죠. 자연산은 아니고 그냥 요것도 제주 화산순돌. 아유, 여기 딸기가 또 여기 한줌 있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비비치라고 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먹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 아이도 그냥 한 곳으로 수북히 쌓여있는 아이들 한 3월 4월쯤에 포기나눔을 하면 돼요. Thank you, I love you.